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빅3 프로 소음은 크기에 비해서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크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미니3 프로와 아바타를 놓고 비교했지만 크기에서 오는 묵직한 소음은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오늘 바라던 드론 9차 정모운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론들이 되게 많은데 매빅3 프로 1일 영상의 주제는 소음 테스트입니다. 다른 드론들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사용하시는 건 어떤 제품인가요? 매빅3 프로 이번 거 네. 바라님 거 해보겠습니다. 네. 율로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소리 좀 한번 들어볼게요. 센서는 처음인데 하고 조금 더 내려와 보세요. 지금 매빅3 프로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네, 됐습니다. 미니3 프로 만나보러 올게요. 커스텀 드론들이 자꾸 쫓아다녀서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용하시는 드론은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미니3 프로를 쓰고 있고요. 네. 사진은 좀 제법 됐는데, 네. 그동안 날리질 않았고, 이제 뭐 겨우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면 미니3 프로 소리 좀 한번 들어볼게요. 미니3 프로 저랑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있는 거고요. 정말 미니3 프로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미니3 프로 저랑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있는 거고요. 정말 미니3 프로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랜딩 기어 같은 게 장착이 돼가지고 조금은 더 무거운 상태지만도 이렇게 조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르네님. 갑자기요? 네. 어떤 거 사용하세요? 아바타 지금 모컨이요. 아바타 모컨이요? 아바타 소리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쪽으로 좀 데려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정도면 됩니다. 저랑 지금 아바타는 이 정도 거리고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소리가 큰 거보다 좀 윙하는 고주파 소리가 좀 나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소리가 큰 거보다 좀 윙하는 고주파 소리가 좀 나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저기 도망가시는 분은 도망가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미니3 프로 저랑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있는 거고요. 정말 미니3 프로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소리가 큰 것보다 좀 윙하는 고주파 소리가 좀 나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1차 결론입니다. 매빅3 프로는 우웅하는 소리로 무게감이 느껴졌고 미니3 프로는 가볍고 조용한 느낌이고 아바타는 미안하다. 잠시 후에 실내 비행 소음 비교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 프로, 미니3 프로, 아바타의 소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실외에서 했는데 오늘은 실내에서 조용한 데서 하고요. 맥북 프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다가 샷건 마이크를 부착한 것과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까지 해서 제가 듣는 수음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소리를 찾아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빅3 프로입니다. 이게 매빅3 프로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미니3 프로. 이것이 미니3 프로 소리였고요. 이번에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는 미안하다. 이렇게 세 가지 드론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사람들한테 좀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소리가 나고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매빅3 같은 경우는 교회 갈 때 뭐 조용한 세단 같은 거 끌고 가는 느낌이라면은 매빅3 같은 경우는 웅웅거리는 스포츠카 같은 거 그런 거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사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미니3가 조용한 거는 확실하게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매빅3의 소리는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들을 때는 오! 하면서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그 정도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조용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미니3 프로한테 조용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미니3 프로가 장점이 많은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빅3 프로에 대한 소리는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매빅3 프로를 구입하실 예정이거나 구입하셨거나 구입할까 하시는 분이라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